자, 지난 시간에 이상하게 끊겼는데, 그게 메모리 카드 용량이 다 돼서 끊겼어요. 뒤에 좀더 촬영한 게더 있었는데. 아무튼 끊긴 때부터 다시 해보죠. 우리가 하고 있었던 것이, 웨이브 펑션을 이제, 우리가 아는 모멘텀 스페이스, 뭐, 그리고 포지션 스페이스 이런 데 써보는 건데, 포지션 스페이스부터 저번 시간에 했던 것부터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합시다. 자, 포지션 스페이스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면 일단 포지션 캐드를 가지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베이스 캐드는 이제 포지션 캐시 돼요. 즉, 요거죠. 그죠? 이때 포지션 오퍼레이터는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게 되는데, 어떤 포지션 캐시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X라는 포지션에 굉장히 로컬라이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거를 가지고 포지션 오퍼레이터를 걸었다. 그러면 얘가 이 포지션 캐시를 측정하게 되는 거죠. 그때 나오는 것은 바로 포지션 값이 되고, 그게 바로 포지션 오퍼레이터의 아이겐밸류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포지션 캣들은 포지션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캣들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 포지션 캣들은 컴플리트니스를 만족을 하고, 당연히. 그리고 오소노말한 그런 특징을 갖죠. 오소노말하다는 것은 이제 서로 다른 포지션 캣을 두 개를 이너 프로덕트로 했을 때 디락 델타 펑션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도대체 웨이브 펑션이 뭔가? 웨이브 펑션이란 걸 정의를 해봐야 될 텐데, 이거 어떤 캣, 어떤 피지컬한 상태를 나타내는 캣 알파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를 일단은 포지션 캐스로 다시 써봐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를 앞에 놓고 컴플리트니스를 사용해서 베이스 캐스를 바꿔주면 되죠. 그거를 해주는 작업들이 바로 이러한 작업들이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값으로 나오는 거는, C 넘버로 나오는 거는 바로 이 브라켓, 이너 프로덕트 값이겠죠. 얘를 바로 우리가 wave function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다시 쓰면 이제 wave function을 우리가 아는 그 푸사인 notation을 사용해서 쓰게 되면 이 알파라는 피지컬한 캣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바로 이게 이 알파라는 상태를 X로, X캣으로, 포지션 캣을 매저한 그런 양이 되고, 그때 그거를 psi 알파라는 그런 함수로서 나타내었죠. 그래서 psi 알파 X라는 거는 이 어떤 상태를 매저를 할때그 X캣에 걸리는 코에피션트예요. 그리고 이걸 wave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포지션 캐시 어떤 공간에서 되게 로컬라이즈 된 거니까 X1에서 이 코에피션트를 봤을 때 얼마만큼의 값을 갖는다면 조금 이동해서 다른 점에서 코에피션트를 보면 또 다른 값을 갖겠죠. 그게 변할 수 있으니까 그걸 웨이브 펑션이라고 봐도 불러도 무방하겠죠. 그죠? 오케이. 그리고 저번 시간 마지막으로 했던 게 이제 이 probability라는 것의 의미였는데, probability는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요? 뭐 이게 디스크리트한 그런 캐시라면 코에피션트의 절대값을 제곱하면 그게 probability잖아요. 그 상태를 어떤 캐시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캐시를 매저해서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인데,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건 적분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probability가 되는 게 아니라 요게 probability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즉, 어떤 x하고 거기서 미소 볼륨만큼 떨어진, 그래야 볼륨이 정의가 되니까, 그 공간 안에서 이 스테이트 알파의 를 찾을 확률이죠. 그죠? 만약에 파티클로 한다면 파티클이 이 사이에 이렇게 정의된 볼륨에 서 발견될 그런 확률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 컨티뉴어스 스페이스에서는 이제 프로버빌리티 정의를 할때이 볼륨 엘리먼트가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는 거, 그걸 강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너 프로덕트는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이너 프로덕트라면 뭐 어떤 임의의 스테이트 캣 베타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임의의 스테이트 캣 알파가 있을 때 얘를 이제 X 공간에서 계산을 하고 싶단 말이죠. 계산을 할때 어떻게 하는가? 이 중간에 이제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를 집어넣고 그걸 컴플리트니스 릴레이션을 사용해서 X 캣으로 각각을 매저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각각을 이제 웨이브 펑션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베타 웨이브 펑션 뒤바뀌었으니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알파 스테이트의 웨이브 펑션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자, 그래서 대충 X 캣을, 포지션 캣을 가지고 어떤 임의의 상태를 어떻게 다시 쓸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 이제 이 임의의 상태가 어떤 다른 캣으로 익스팬드 됐을 때 그때 X 스페이스에서 매저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봅시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알파라는 상태는 어떤 의미의 피지컬 스테이트잖아요. 그죠? 얘를 뭔가 우리가 알아먹게 다시 쓰려면 보통은 어떤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캣으로 다시 전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를테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어떤 편리한 아이겐 캣들이 있고 그걸로 다시 전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때 이제 코에피션트가 이제 새로 튀어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X캣으로 양변에 한번 X 브라 벡터를 걸어서 양변에 한번 양변을 다시 써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써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뭔가 웨이브 펑션에 해당하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요게 알파 스테이트의 웨이브 펑션이죠. 포지션 스페이스의 웨이브 펑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썼었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컨비니언트한 캣으로 이제 전개를 한 거에 또 X 메저먼트가 나오는데, 얘는 그냥 상수죠. 이거를 그러면 CA라고 써봅시다. 그런데 이 A라는 베이스 캣을 X로 매저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또 다른 형태의 웨이브 펑션이 되겠죠. 얘를 UAX라고 써봅시다. 그러면 결국, 우리 알파 상태의 웨이브 펑션은 이게 알파라는 상태가 다른 어떤 편리한 캣으로 전개가 되었다고 할 때, 그 캣의 웨이브 펑션에, 베이스 캣의 웨이브 펑션에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때 가장 편리한 경우는 이제 이 베이스 캣이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캣이 될 때가 되겠죠. 그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프리파티클. 이때 얘가 어떤 해밀토니안의 아이겐캐시다. 이럴 때 프리파티클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프리파티클. 자, 프리파티클에서 그 해밀토니안의 아이겐캐피를 구한다면 그건 그냥 플레인 웨이브가 되잖아요. 그죠? X에서 매저를 했을 때. 즉, 이 아이겐캐스를 X 공간에서, 포지션 공간에서 매저를 한 게 IKX 하고 이런 두 개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바뀌죠. 그죠? 그리고 요게 각각 저 U 펑션이 되는 거고, 다르게 말하면 아이겐 펑션이 되는 거죠. Wave function of eigen state. 아이겐 펑션. 그죠? 그렇다면 어떤 피지컬 스테이트는 저식에 입각하면 이 둘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를테면 C1, E2D, IKX 더하기 C2, E1, IKX.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의 상태를 아이겐 펑션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다른 베이스 케이스로 피지컬한 스테이트를 전개를 했을 때 X공간에서는 어떻게 써지나를 알아봤고, 그 다음에 간단한 예로서 프리파티클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웨이브 펑션을 다시 쓸 수 있나 그거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도입을 해서 C1, C2를 여러분이 구할 수가 있을 테고요. 자. 자, 이제 매트릭스 엘리먼트도 과연 포지션 캣을 가지고 어떻게 매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런 A라는 오퍼레이터가 있을 때 어떤 브라랑 어떤 캣이 주어지면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정의를 하고 거를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얘를 과연 X 스페이스에서는 어떻게 쓰나, 보나마나 여기 아이덴티티 하나, 여기 아이덴티티 하나 집어넣어서 completeness relation 사용해서 X 공간에서 다시 measure를 해주면 되겠죠. 각 컴포넌트들을. 첫 번째 아이덴티티를 X 프라임 공간에서 정의를 했고, 두 번째 아이덴티티를 X2 프라임 공간에서 정의를 했다면, 이제 다음에 A X2 프라임 프라임 알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각각이 이제 웨이브 펑션이 되죠. 이 베타 상태의 웨이브 펑션, 포지션 스페이스 웨이브 펑션, 이건 알파 상태의 포지션 스페이스 웨이브 펑션. 즉 이 둘은 다음과 같이 이제 웨이브 펑션 두 개를 가지고 적을 수가 있게 되고, 얘는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붙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얘는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X 스페이스에서 A라는 오퍼레이터의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계산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알파의 웨이브 펑션이 나오면 이제 이 적분을 통해서 A의 베타 알파 매트릭스 컴포넌트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얘를 보면은 만약에 A라는 오퍼레이터가 X 공간에서 정의된 오퍼레이터다. 뭐 이를테면 파라볼릭한 그런 거, 파라볼릭한 포텐셜 형태다.
그러면 이때 이 오퍼레이터의 포지션 스페이스에서 그 측정한 값은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보겠어요. 이게 x 오퍼레이터 제곱이니까 어떤 x 그 포지션 캣을 걸었을 때 측정한 값은 그 포지션 캣의 좌표 값이 되겠죠. 그죠? 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측정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뭐 x2 프라임을 먼저 걸어봤다고 해봅시다. x2 프라임의 제곱이 되겠죠. 나오는 값이. 그리고 x1 프라임, 2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두 개는 이제 오소노말리티 때문에 이렇게 써지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된다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다시 이제 디럭 델타 펑션을 가지고 쓸 수가 있을 테고 그때 x2 프라임을 먼저 적분을 해준다면 x2 프라임이 x1 프라임으로 다 바뀌어 버리겠죠. 그래서 이 매트릭스 엘리먼트는 어떻게 써지겠어요? 얘는 적분이 하나가 될 테고 x1 프라임 그리고 베타 프라임 그 다음에 x 프라임 제곱 알파에 이렇게 써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써지는 거는 x의 제곱이라는 그런 오퍼레이터뿐만 아니라 포지션 캣의 펑션인 어느 오퍼레이터나 비슷한 식으로 써질 수가 있겠죠. 그죠? 뭐 단적인 예로 x의 폴리노미알이다. 또는 뭐 x의 사인 펑션이다. 그러면 얘를 매저를 해봤자 그 포지션이 요 안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값이 앞에 튀어나오게 될 거고 디라크 델타 펑션의 구조가 유지될 거고 따라서 다음과 같이 써지게 될 거고 이 중간에 x제곱 부분만 그 함수에 맞게 바뀌게 되겠죠. 오케이. 자, x공간에서 어떤 오퍼레이터의 매트릭스 엘리먼트나 그리고 피지컬 스테이트 같은 걸 어떻게 다시 쓸수 있나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x공간에서 어떻게 쓸수 있나 그걸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써야 되니까 모멘텀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정의가 됐었죠? 바로 스페셜 트랜슬레이션의 제네레이터로서 정의가 됐었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인피니테시멀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부터 출발을 그걸로부터 출발을 해봅시다. 여기에 바로 P가 튀어나오게 되니까요. 그냥 1차원에서 썼어요. 편의상. 1차원에서 쓰면 다음과 같이 써진 게 이제 인피니테시멀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가 될 텐데요. 그렇죠? 원래는 이게 K 오퍼레이터였는데 클래시컬 퀀텀 코레스폰던스를 사용해서 따져보니까 모멘텀에 해당하는 그 양이 여기 나와야겠다. 라는 그런 인튜이션을 얻게 되었고 그걸로부터 모멘텀을 이제 새로 정의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놓고 봤더니 클래시컬 다른 그 포화성 브러켓이나 다른 것들이 주는 클래시컬 퀀텀 코레스폰더를 다 이제 만족을 하는 거죠.
자, 여기다가 알파라는 어떤 피지컬 캣을 걸었어요. 얘를 한번 다시 써봅시다. 자, 그러면 심볼릭하게 이걸 다시 쓰면 얘는 인피니티시멀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 그냥 다시 쓴 거고, 중간에 아이덴티티를 넣어가지고 이제 X에서 다 매저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인피니티시멀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를 이 포지션 캣에 걸면 X'이 아니라 이제 X' 플러스 델타 X만큼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델타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아, 알파가 아니지. 그렇죠? 근데 이건 언바운드드 인테그레이션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 인테그레이션 베리어블을 살짝 이동을 해도 될 거예요. 그걸 델타 x만큼 이동을 하면 이렇게 아무런 이상 없이 다시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얘를 어떻게 다시 쓸 거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여기서 가정을 한 거는 인피니테시말이니까 델타 x가 무지무지 작은 거죠. 그러면 얘가 어떤 값인데 어떤 값을 근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 사용해서 얘를 이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 사용할 건데 자, 걔를 다시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1차 텀은 그냥 x' 되고 두 번째 텀이 이렇게 써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이 오더 텀이 델타 x의 제곱에 해당하는 텀이 나오게 될 거고 이제 3승, 4승 쭉쭉쭉 하겠죠. 근데 우리는 당연히도 인피니티시멀 트랜슬레이션을 가정하니까 얘는 그냥 생각 안 하겠죠. 그래서 이 델타 x라는 양이 밖으로 익스플리시트리 튀어나오게 되고 그래서 뭔가 계산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돼요. 여기로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느냐. 물론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이니까 학생들 다잘 알고 있겠지만 그냥 계산 과정을 한번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스리 물리 때 배웠던 그런 계산 과정들을 이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을 한번 다시 해봅시다. 우리가 결국 근사하고자 하는 양이 fx죠. 여기서 이제 물론 fx 프라임이지만 이 양을 근사를 하고 싶어요. 이게 결국은 어떤 웨이브 펑션인데, 그렇죠? 얘를 근사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자, 이걸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 한번 해봅시다. 이 f라크 x라고 써놓으면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이 x브라 알파 캣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 써놓으면 갑자기 좀 이상해지죠. 그죠? 그러면 이 테일러 익스펜전을 x가 어떤 x' 근방에서 필요하다고 할때 근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테일러 익스펜전을 하면 x'. 상수통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1차 텀은 이 fx를 미분한 거에 x'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끝없이 써지게 되겠죠? 2차 텀, 3차 텀. 그때, 2까지 써놓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바꿔주면 되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요 양이라고요. 그래서 집어넣으면 그냥 되고
아니고 여기에 마이너스 델타 x가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하이어도 텀은 있고요. 그렇죠?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프라임의 의미는 그냥 x라도 상관없는데 해놓고 x 대신에 x 프라임을 넣었다는 거니까 이 의미랑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브라켓으로 썼다고 뭐가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고요. 그거는 그냥 포지션 스페이스에서 매저를 했다고 할 때 x의 펑션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 하듯이 하면 돼요. 자, 조까지 써놓고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좌변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좌변을 다시 쓰면 제 전개를 다시 하면 얘는 그냥 상수니까 앞으로 뺐어요. 요게 바로 좌변이죠. 우변을 쓰면 나오고 이게 첫 번째 텀일 거예요. 예. 그쵸? 아, 알파가 빠졌네, 여기. 쏘리. 그쵸? 저게 첫 번째 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텀은 이제 델타 x를 상수니까 앞으로 빼내고, 다시 적분부터 적어주면, 이거겠죠? 그죠? 그리고 하이어 오더 텀은 너무 작으니까 다 날렸고. 그쵸?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이제 지워질 게 보여요. 얘는 아이덴티티지. 그쵸? 그러니까 얘랑 얘랑 이제 캔슬 아웃이 되고. 그 다음에 델타 x도 캔슬 아웃이 되고. 그래서 식이 이제 델타 x랑 상관없는 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피니테시멀 트랜슬레이션에서 그 인피니테시멀 퀀티티 자체에 인디펜던트한 그런 식이 되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적으면 어떻게 될까? 얘를 다시 쓰면 일단 플러스 플러스 되고 i 넘어가면 마이너스 되고 i 그리고 h바 그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얘를 equivalently 여기다가 그냥 identity operator를 넣으면 즉 completeness relation을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p 곱하기 알파 캣을 다시 쓸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다시 쓰면 다시 쓸 수가 있겠죠. 어떻게 다시 쓸까? 매저를 x에서 다 해야 되니까 두 개를 씁시다. 여기다도 i를 넣고 여기다도 i를 넣은 거예요. p 오퍼레이터 자체를 x 스페이스에서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계산을 다 해봐야 되니까 그러면 x 프라임 x 프라임 p 오퍼레이터 x2 프라임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x2 프라임 알파 이렇게 써지게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인피니테시멀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에서 얻은 알파 p 알파 캣의 익스프레션 얘랑 그 다음에 p 알파 캣을 그냥 completeness relation 사용해서 x를 도입한 그 표현을 보면은 이제 이 p라는 오퍼레이터의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여기로부터 끌어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여긴 적분 하나 나오고 여긴 적분 두 개 나오니까 델타 펑션이 당연히 하나 나와서 둘 중에 하나를 없애줘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p에 직접 해당하는 게 얘랑 얘겠죠. 그렇죠? 해서
이제 P 오퍼레이터의 포지션 스페이스에서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얘를 다시 쓰면 요까지는 당연히 나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적분이 하나가 날아가야 될 테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즉 포지션 스페이스에서 이 모멘텀 오퍼레이터의 매트릭스 엘리먼트들을 보면 그 매트릭스는 다이아고날이고, 델타 펑션 때문에 다이아고날이고, 그 값은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알파, 베타, 캐시 있을 때 얘를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나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가 다시 쓰고 싶은 거는 얘예요. 베타하고 알파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그때 매트릭스 엘리먼트. 그러면 이제 사이사이에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를 넣고 커플리트니스 릴레이션을 사용해서 다시 적으면 되겠죠. 두 개를 넣으니까 적분이 두 개가 나와야 될 테고요. 이렇게 써지게 될 거예요. 그쵸? 없는 것 좀 지우고. 그쵸? 그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예전에 구했던, 앞서서 구했던, P 오퍼레이터의, 그 포지션 스페이스에서의 리프레젠테이션을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있겠죠. 그냥 다 써봅시다. 자, 베타 X 프라임은 이제 베타라는 스테이트의 포지션 스페이스 웨이브 펑션이겠죠.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넣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이 위에 거를 그대로 갖고 오면 되겠지. 프라임 델타 X 프라임 X2 프라임, 그 다음에 괄호 뺍시다. 좀 적었으니까. 그 다음에 알파 상태의 포지션 스페이스 웨이브 펑션이겠죠. 얘는 이렇게 쓰면 될 테고요. 이때 이제 2'을 먼저 인테그레이션을 해주게 되면 이 델타 펑션 때문에 2'이 다 x'으로 바뀌게 될 거고, 앞에 x'은 뭐 상관이 없겠죠. 그렇게 해놓고 다시 적으면 다음과 같이 적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X스페이스에서 웨이브 펑션을 가지고 어떤 캣들이 구성을 하는 P 오퍼레이터의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다시 쓸 수가 있었어요. 역시나 P 오퍼레이터의 스페이스 리프레젠테이션은 이렇게 써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그냥 알고 있는 그런 표현들을 역시 얻을 수가 있었어요. 자, 지금까지 전개는 P 오퍼레이터만 그냥 이렇게 쓴다라고 던져주고 한 게 아니라 P 오퍼레이터를 다시 정의를 해서 스페이셜 트랜슬레이션의 제네레이터로 다시 정의를 해서 클래시컬 메커닉스하고 미커닉스하고 모든 것을 맞춰봤을 때 그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써지게 되고, 그러면 P 오퍼레이터의 성질이 어떻게 되고, 또 P 오퍼레이터를 X 스페이스에서 다시 썼을 때 이런 표현을 가져야만 한다를 이제 끌어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제 무작정 다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P(n승이다) P가 하나가 아니고 P(n승이다) 그러면 P(n승의) 리프레젠테이션은 어떻게 쓰는가? 포지션 스페이스에서 이러한 양을 계산을 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이제 P 오퍼레이터를 여러 번 써주는 꼴이에요. 이제 매저를 했으니까 필요가 없고 그렇죠? 이 오퍼레이터를 X에 매저를 하면 이게 나올 테니까 그걸 N번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게 되고 예? 그리고 내가 학부 때 양자역학을 처음 배울 때 궁금했던 거는 이 미분을 이렇게 썼는데 이게 뭔가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미분을 쓰면 이렇게 쓴단 말이죠. 또 미분할 대상이 있어요. 미분할 대상이 없이 썼을 때는 뭐냐? 그 뒤에 온 거는 다 여기 걸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퍼레이터의 의미고 오퍼레이터를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이렇게 다시 썼다고 해서 이게 숫자가 항상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미분이 될 수도 있음을 이 모멘텀 오퍼레이터가 바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작동하는 범위는 이 뒤에 오는 전부 다예요. 오케이? 그래서 X에서 한 번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게 한 번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다 X 스페이스에서 측정이 되니까 이게 쌓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모멘텀 스페이스 웨이브 펑션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저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죠. 자, 지금까지는 포지션 스페이스에서 웨이브 펑션을 썼었죠. 근데 이제 모멘텀 오퍼레이터가 정의가 잘 되었으니까 모멘텀 공간에서 비슷한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X스페이스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보면은 이제 모멘텀 오퍼레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모멘텀 아이겐 캐시 있겠죠. 그죠? 모멘텀 아이겐 캐시라는 거는 어떤 모멘텀이 굉장히 잘 정의된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잘 정의된 웨이브 벡터를 가지는 플레인 웨이브. 그때 모멘텀은 웨이브 벡터랑 같은 양이죠. 그죠? 물론 앞에 팩터가 뭐가 붙어야겠지만 그거는 모멘텀이 잘 정의된 상태죠. 플레인 웨이브 같은 거는 어떤 주파수가 일정한 오실레이션을 하게 되니까 그때 아이겐 밸류는 당연히 그 상태의 모멘텀이 될 거예요. 플레인 웨이브 같으면 그 웨이브 벡터. 그래서 다음과 같은 리니어 이퀘이션을 만족을 하겠죠. 그리고 이 모멘텀 공간에서 어떤 특정 모멘텀에 로컬라이즈 된 상태니까 다른 모멘텀 아이겐 캣하고는 오소고널 할 거예요. 그래서 이 P 프라임 스테이트하고 P2 프라임 스테이트를 이너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얘는 델타 펑션이 나와야겠죠. 포지션 스페이스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그리고 컴플리트니스도 똑같이 적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때 모멘텀 스페이스 웨이브 펑션은 이제 X 스페이스 했던 거하고 완전히 똑같이 적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아, 여기 적혀 있구나. 그대로 갖고 왔으면 되겠네요. 자, 결국 어떤 상태가 있을 때 걔를 모멘텀 공간에서 측정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죠? 어떤 P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죠. 얘를 어떤 상수니까 알파 상태의 모멘텀 스페이스 웨이브 펑션으로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모멘텀 스페이스 웨이브 펑션이고요. X스페이스와 마찬가지로 얘를 P 케이스의 컴플리트니스를 집어넣어서 전개를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코에피션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확률의 의미도 얘의 절대값의 곱 곱하기 DP가 되는 거죠. 이 알파라는 상태에서 어떤 모멘텀이 모멘텀을 측정할 확률. 그렇죠? 자, 해서 포지션 스페이스 웨이브 펑션이나 모멘텀 스페이스 웨이브 펑션이나 근본적으로 뭐 X가 P로 바뀐 거 말고는 다른 게 전혀 없는데 퀘스천은 어떻게 바꿀 거냐는 거예요. 측정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고요, 우리가. 그렇죠? X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X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P는 몰라요. P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X는 모르고. 그때 한쪽을 측정했다고 했을 때 이제 다른 쪽으로 어떻게 매스매티컬리 보낼 수가 있느냐. 이게 바로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그죠? 자, X 공간에서 모든 걸다 썼다고 할때 다시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어떻게 그걸 쓸 수가 있느냐.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죠? 이 유니터리 매트릭스의 컴포넌트 X랑 P랑 이너 프로덕트를 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렇게 되면 이 변환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무엇이냐? 이제 이 양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모멘텀이라는 오퍼레이터를 X 공간에서, 포지션 공간에서 측정을 했더니 어떻게 쓸수 있더라 정도는 알고 있어요. 얘를 식으로 쓰면 이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X 공간에서 측정을 했더니만 이렇게 되더라는 건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얘니까 이 알파 대신에 P를 넣어버리면 되겠네요. P.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에 대한 미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적분을 통해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 들어간 P는 어떻게 되나? P 오퍼레이터가 있으니까 measure가 바로 될 테고 eigenvalue P가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eigenvalue가 P가 바로 튀어나오게 될 테니까 얘는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은 이 XP 이너 프로덕트의 1차 미분이죠. X 스페이스에서 미분. 해서 써놓고 보니까 이제 이 양에 대한 1차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거는 한번 인테그레이션을 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죠. 물론 여기서 P는 어떤 그 P캣의 eigenvalue니까 미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이 양이랑 이 양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얘는 잘 정의된 모멘텀 값이고 이거는 P 오퍼레이터의 X 스페이스에서 리프레젠테이션이에요. 해서 미분 방정식을 이제 풀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적분 상수 때문에 하나가 튀어나오게 될 거고요. 어떤 팩터가. 그 다음에
넘겨서 이제 적분을 하고 하면 얘를 넘겨서 이제 적분을 하고 나면 로가리듬 썸띵이 나오고 이제 익스포넨셜로 바꾸면 되죠. 그게 다음과 같은 이제 표현이 되겠죠. 이건 이제 인테그레이션 콘스턴트인데 언노운이에요. 그죠? 근데 단순히 언노운으로 놔둘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그죠? 우리의 캣들은 각각 공간에서 다 노멀라이즈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컨디션을 사용해서 이 적분 상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 컨디션으로부터 이 상수 n을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는 거는 이거라고요. X 공간에서 노멀라이제이션을 보면 이 X'이랑 S2'이랑 이너 프로덕트를 했을 때 이게 디락 델타 펑션이죠. 얘를 알고 있죠. 이게 바로 오소노멀리티죠. 그러면 얘를 이제 P를 도입해서 다시 쓰면 어떻게 되느냐? P에 관한 completeness relation을 집어넣으면 될 테니까 이렇게 다시 쓰면 되겠죠. 써놓고 보니까 우리가 구한 양이 이제 나오네요. 그렇죠? 해서 집어넣고 보면 이런 양이 되죠. 그죠? 이 p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될 거고, 그죠? exponential i something이니까 얘는 델타 펑션이 나오겠죠. 참고로, 이제 리마인드를 위해서 디락 델타 펑션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적어주면, 얘는 뭐 다른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여기서 relevant한 정의는 바로 이걸 거예요. e to the ikx를 k에 관해서 인테그레이션을 이렇게 하면 이게 디락 델타 펑션이 되죠. 그죠?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이게 이제 디락 델타 펑션이 나올 거고 답인 디락 델타 펑션이랑 상수가 뭐가 차이가 나나 앞에 팩터가 뭐가 차이가 나나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n이 이제 결정이 되겠습니다. 2 pi h 이거 나오고 h바 변환해서 튀어나오고 해서 우리 유니토리 매트릭스 컴포넌트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변환을 알았으니까 이제 어떤 양을 x 스페이스에서 정의를 했다 그러면 p 스페이스로 바꿀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웨이브 펑션 레벨에서 보면 자 우리가 x 스페이스에서 웨이브 펑션을 알았다 이런 거죠. 어떤 알파 상태의 x 스페이스에서 웨이브 펑션 이거는 이제 p의 컴플리트니스를 사용해서 p 공간에서 모멘텀 공간에서 다시 적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앞에가 우리의 유니터리 오퍼레이터 또는 유니터리 매트릭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알파 스테이트의 p 공간에서의 모멘텀 공간에서의 웨이브 펑션이 다시 쓰면 x 공간에서의 웨이브 펑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매트릭스 컴포넌트를 넣고
스페이스바 모멘텀 스페이스 웨이브 펑션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그렇죠? 거꾸로도 적을 수가 있을 텐데 자, 모멘텀 공간에서의 알파 스테이트의 웨이브 펑션을 이제 x 스페이스에서 계산된 걸로 갖고 오려고 한다면 이 아이덴티티, 컴플리트 릴레이션이 컴플리니스 릴레이션에서 그 사용한 아이덴티티를 x 공간에 대해서 적어서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걸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일 테니까 이제 비슷하게 적으면 다음과 같이 적히겠죠. 그렇죠? 해서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우리가 정의한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전개를 해서 적어놓고 보니까 포지션 공간에서 포지션 스페이스에서 측정한 웨이브 펑션은 이 모멘텀 공간에서 측정한 웨이브 펑션하고 푸리에 트랜스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푸리에 트랜스폼입니다. 결국 이거는 푸리에 트랜스폼 또는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과 같은 개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푸리에 트랜스폼으로부터 이걸 구한 건 아니고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스페셜 트랜슬레이션의 제네레이터라고 정의를 하고 거기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가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푸리에 트랜스폼이긴 하지만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을 한다고 뭐 가정을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케이. 해서 푸리에 트랜스폼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게 돼요. 자, 이제 컨티뉴엄 스페이스를 기술하는 두 가지 중요한 오퍼레이터 X하고 P, 포지션이랑 모멘텀 오퍼레이터 두 개를 변환할 줄도 알았고 웨이브 펑션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도 다 배웠어요.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보죠. 뭘 가지고 연습을 할 것이냐? 가우시안 웨이브 패킷을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가우시안 웨이브 패킷이라는 거는 일단 뭐 X 스페이스에 적으면 가우시안 엔벨롭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웨이브 펑션의 앰플리튜드를 보면 이런 가우시안을 가지게 될 거고 이게 가우시안을 유지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실레이토리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어느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얘를 적으면 이게 웨이브 펑션이고 웨이브 펑션이 일단 가우시안 엔벨롭을 가져야 될 거고 E2D 즉 이 두께가 두께라고 하긴 못하고 width가 웨이브 패킷의 width가 대략 order of D인 그런 가우시안 웨이브 패킷을 쓴 거죠. 그쵸? 그리고 이게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쵸? 이게 바로 가우시안 웨이브 패킷이고 이제 모아서 다시 깨끗하게 써주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가우시안이라는 의미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는 웨이브고. 오케이. 자, 가우시안 웨이브 패킷의 특징이 뭐냐면 이 우리가 언서티니티 릴레이션을 X하고 P에 대해서 배웠는데 거기서 가장 미니멈한 언서티니티를 갖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두 양을 uncertainty를 계산을 해서 곱해보면
이게 뭐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렇죠? 4분의 h바 제곱보다 커야 되는데 이 가우시안 웨이 패킷에서 이걸 계산해서 맞춰보면 딱 4분의 h바 제곱이 돼요. 그래서 uncertainty relation의 lower bound를 주죠. 이런 의미에서 minimum uncertainty wave packet이라고 해요. So, 웨이브 펑션을 알았으니까 이 양이랑 x의 언서턴티랑 p의 언서턴티는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x의 언서턴티라면 어떻게 정리를 하지? 오퍼레이터죠. 이 두 개는 x 오퍼레이터 빼기 이거. 웨이브 패킷을 아니까 어떤 스테이트 알파에 대해서 웨이브 패킷을 아니까 x의 expectation value를 계산할 수가 있을 테고 그러면 걔를 제곱을 해가지고 uncertainty를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고 이제 x에서 p로 어떻게 가는지 아니까. 자, 그 중에서 momentum space wave function만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이 가우시안 웨이브 패킷을 이제 모멘텀 스페이스로 보내보는 거죠. 아까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는 걸 유도를 했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인피니티를 적분에 정확하게 써주고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적분 문제로 바뀌어 버리는데 식을 다시 쓰고 그러면은 이제 전부 다 익스포넨셜 안으로 우겨 넣고 여기 이렇게 될 거예요. 여전히 가우시안 인테그레이션 꼴이죠. 해서 가우시안 인테그레이션 해서 답을 내면 되죠. 그래서 가우시안 인테그레이션 혹시나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딱 한 번만 같이 해봅시다. 자, 여기에 컴플렉스 i가 들어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꼴이에요. 그렇죠? 여기 가우시안 인테그랄이 얘를 변환을 하면 변환을 한다는 거는 얘를 완전 제곱꼴로 붙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우시안 형태가 유지가 될 테니까 여기서 적분이 안 되게 방해하는 애는 bx잖아요. 그렇죠? bx를 이 안으로 집어넣어서 완전 제곱 형태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남는 게 이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얘는 상수니까 상관없고 앞에 것만 적분을 하면 되는데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니까 여기에 x에 뭐가 더해지든지 전혀 상관이 없을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e2d 알파 x 제곱을 ax 제곱을 적분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문제고 앞에 external factor가 e2d b 제곱 나누기 4a가 붙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 가우시안 인테그레이션을 하고 팩터만 딱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팩터예요. 팩터에 바로 p가 나오게 될 테니까. 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자,
다음과 같이 써질 수가 있을 거예요. 바 k 제곱. 써놓고 보니까 여전히 가우시안 형태긴 해요. 그렇죠? 이 x 스페이스에서 웨이브 펑션이. 자, 여기서 웨이브 팩터가 정확히 정의가 되었잖아요. k라는 걸로 아주 잘 정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p 공간에서 볼 때는 그 웨이브 팩터에 해당하는 모멘텀이 잘 정의가 될 테고, 그렇죠? 이거 그리게 되면 이런 가우시안 엔벨롭을 여전히 갖게 되겠죠. 그리고 이 꼭대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h바 k가 됐고, 그게 바로 x 스페이스에서 웨이브 벡터죠. 그렇죠? 다만 특이한 것은 이 width가 어떻게 되느냐? width가 어떻게 되느냐? width가 대략 order of one of d예요. d가 여기에 분자에 나오니까. 여기서는 d가 분모에 나왔죠. 여기서는 이 width가 order of d였는데 여기서는 order of one of d예요. 그 말인즉슨 wave 패킷이 x 공간에서 이 가우시안 wave 패킷이 굉장히 넓게 설정이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즉 d가 크다는 얘기죠. p 공간에서 볼 때는, 모멘텀 공간에서 볼 때는 굉장히 샤프한 거예요. 그게 바로 uncertainty의 의미죠. 한쪽에서 측정이 잘 안 되면, 잘 안 된다기보다는 uncertainty가 굉장히 크면, 그 다른 쪽에서 보면 굉장히 측정이 잘 되는, 아주 샤프하게 되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해서 d가 만약에 무한대가 되게 되면, d가 무한대가 되게 되면 얘는 델타 펑션 같이 샤프해지겠죠. 그렇죠? d가 무한대가 되게 되면은 뭐 이거는 0이 될 테고. 그렇죠? 그러면 그냥 플랜 웨이브죠. 플랜 웨이브는 모멘텀 공간에서 보면 아이겐 스테이트. 그래서 델타 펑션으로 잘 정의가 되었으니까. 마찬가지로 x 스페이스에서 아이겐 스테이트가 되면 모멘텀 공간에서 보면 그거는 완전히 다 퍼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uncertainty relation의 의미고, 이거를 여러분이 계산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가우시안 웨이브 패킷을 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이 지금까지는 1차원으로 다 썼는데 3차원으로 쓸 때 노테이션을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까지는 1차원으로 다 썼다고요. 벡터 심볼 없이. 뭐 3차원으로 간다고 해서 그렇게 변하는 건 없는데 이제 노테이션만 점검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x 오퍼레이터. 3차원 공간이니까 얘는 벡터가 되겠죠. 그렇죠? 이걸 오퍼레이터로 쓸 때 나는 틸데 심볼을 밑에 붙일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x 스페이스에서 캣은 x 벡터가 안에 들어가 있지만 얘는 컬렉티브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x, y, z가 서로 커뮤팅하는 옵저버블들이니까 뮤추얼 사이머테니어스 아이겐 캣을 가질 때고, 그 아이겐 캣은 x, y, z 좌표가 주어지면 정확히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는 사실 x, y, z. 오케이? 그래서 이 x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3차원 공간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아이겐 밸류는 당연히 코디네이트가 다 나와야겠죠. 그래서 다를 건 없어요. p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퍼레이터 정의를 할 거고, 이 아이겐 밸류는 뭐 똑같은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소고날리티. p만 봅시다. x 똑같은데 이 p1'이랑 p2'이랑 브라켓을 가지고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했다. 그러면 델타 펑션을 적었잖아요. 1차원에선 이렇게.
이제 이게 벡터가 붙어서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3차원이라는 의미로서 이 사쿠라이 노테이션과 같이 이 델타 위에다가 3이라는 걸 붙여줄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델타 펑션이 3개 꼽혀져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즉 같은 코디네이트, x 코디네이트, y 코디네이트, z 코디네이트가 있을 텐데 거기서 px 빼기 px 2 프라임 다음에 py 1 프라임 곱하기 델타 pz 프라임 2 프라임 이렇게 델타 펑션이 3개가 꼽혀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3차원에서 델타 펑션을 적는 그런 노테이션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P 오퍼레이터 이제 모멘텀 오퍼레이터는 포지션 스페이스에서 측정을 하면 어떻게 써지냐? 이제 3차원에서는 이렇게 써질 거예요. 에타 알파 3차원 공간에서 정의된 P 모멘텀 오퍼레이터의 이제 오퍼레이터 노테이션이죠.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계산을 하면 나머지는 다 똑같을 것이고 웨이브 펑션이 또 하나 나올 것이고 X 공간에서 정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알파 스테이트에 대한 또 웨이브 펑션이 하나가 나오겠죠. 이게 얘로서 연결이 되었는데 1차원에선 이제 3차원에선 이게 X, Y, Z가 다 걸리게 되니까 사실은 이게 벡터로 덧셈으로 연결이 된 거잖아요. PX, I 이를테면 PX 더하기 이렇게 써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모아서 쓴 거에 불과하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바로 그레디언트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P 오퍼레이터는 3차원 공간에서는 그레디언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 D3승 X라고 썼는데 이건 3차원 공간에서 적분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어떤 책에는 벡터 심볼 써서 dx 벡터 이런 식으로 쓰기로도 하는데 이거는 x 벡터가 정의된 그 공간에서 적분을 하겠다는 의미로 얘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노테이션을 다 알아봤고요. 마찬가지로 이 푸리에 트랜스폼도 바뀌는 거는 얘밖에 없겠죠. px, py, pz 같이 pz가 다 나와야 될 테니까 이거를 p 벡터하고 x 벡터의 내적으로 묶어서 쓰면 되는 거죠. 해서 이제 기본적인 포멀리즘은 거의 다 배웠고요. 캣을 어떻게 쓰느냐, 그 다음에 이 캣에서 저 캣으로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런 것들은 배웠고 이제 챕터 2로 넘어가서 과연 다이나믹스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다이나믹스라면 시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변화를 기술을 하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당연히 나와야 될 new quantity는 바로 time일 거예요. 지금까지는 time이 전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간을 새로 도입을 할 거고 시간을 도입을 해서 모든 걸 다시 한번 적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룰 퀀텀 다이나믹스는 사실 제네럴한 그런 다이나믹스를 생각한다기보다 클로즈 시스템에서의 다이나믹스만 생각을 할 거예요. 클로즈드 시스템이라는 거는
어떤 박스가 있으면 요 안에 우리의 시스템이 있고 이 외부랑 인터랙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 어떤 것도 공급받지 않고 변하는 거죠. 그죠? 가만 냅두면. 그런 거를 기술하는 게 클로즈 시스템에서의 다이나믹스예요. 네? 물론 퀸치는 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이 시스템을 어디에 갖다 놓고 어느 상태에 갖다 놓고 그 다음부터 인터랙션을 다 꺼버리고 외부와 아이솔레이트 시킨 다음에 다이나믹스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다이나믹스라면 어떤 스테이트를 초기 스테이트를 정하고 거기서부터 타임 이볼루션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타임 이볼루션. 자, 그러면 우리에게 두 가지 문제가 주어졌어요. 일단 시간을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인가? 시간을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이 흘러가는 것 어떤 퀀티티가 있으면 그것의 타임 이볼루션을 어떻게 기술을 할 것인가? 그렇죠? 대략 스케치를 하면 이제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 U라는 거를 정의를 하게 될 텐데 이 U는 어떤 시간 T에서 정의된 T0에서 정의된 그런 상태를 시간을 흘려보내서 T까지 이동을 시켜주게 되는 그런 오퍼레이터예요. 즉 이 알파라는 상태가 피지컬 캐시 스테이트 캐시 T0에서 T0에서 만들어졌다. 준비가 되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할 때 이걸 다이나믹스를 보려면 시간을 흘려보내줘야 될 거잖아요. 그 시간을 흘려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오퍼레이터가 바로 이 오퍼레이터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를 걸어서 시간이 지난 뒤에 타임 T에서의 new cat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T0에서 보통 0으로 놓는데 T0에서 준비가 된 그런 캐시고 얘는 어떤 타임 T에서의 캐시예요. T0라는 거는 얘는 오리진을 나타내는 거예요. T0에서 알파라는 상태가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타임 이볼루션 시켜서 T가 되었더니 어떤 상태가 되었다는 걸 나타내는 노테이션이 이겁니다. 근데 써놓고 보니까 뭐랑 비슷하냐면 스페이셜 트랜슬레이션이랑 좀 비슷해요. 스페이셜 트랜슬레이션을 한번 써보죠. 그냥 X만 쓰면 이제 리니어 트랜슬레이션이라고도 쓸 수가 있는데 얘를 해주는 오퍼레이터가 J였죠. 그죠? J의 뭐 델타 X 얘는 어떻게 썼었죠? 어떤 X라는 점에서 잘 정의된 그런 상태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 리니어 트랜슬레이션 오퍼레이터를 걸어줬더니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얘를 어떤 알파 상태에 대해서도 기술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뉴캣으로 바뀌었죠. 다른 거는 얘는 공간상에서 그걸 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 할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는 시간 축에서 그걸 할 거란 말이죠. 그렇단 말은 매스매틱스가 거의 뭐 같을 거라는 그런 의미죠.
얘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적었었죠? 1, 인피니테시말일 때. 제이 델타 x를 1 빼기 i 어떤 k이라는 오퍼레이터를 도입을 해서 적었다고요. 델타 x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클래스카 퀀텀 코레스폰던스를 생각을 해 보니까 k가 이렇게 종이가 되어야 되더라 하는 결론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얘도 비슷하게 적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인피니테시말 하면 maybe 얘가 제대로 적으면 얘는 이렇게 적히는 거지. t not delta t 이렇게 해주는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가 maybe 이런 식으로 적히게 될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스페셜 트랜슬레이션이냐 뭐 타임 트랜슬레이션이냐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비슷하게 적히겠죠. 퀘스천은 이게 무엇이냐, 이 과연 오퍼레이터 타임 이볼루션을 하는 그런 오퍼레이션의 제네레이터 역할을 하는 오퍼레이터가 이 오메가 오퍼레이터가 과연 클래시컬에서는 무엇이냐. 왜냐하면 클래시컬 퀀텀 코레스폰던스를 써야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바로 여러분의 해밀토니안이 됩니다. 그래서 해밀토니안을 가지고 이제 타임 이볼루션을 기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단위를 맞춰주면 이것도 역시 h바가 밑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